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대와 함께 우리는 파티마 성모님께서 발언하셨던 곳에서 우리가 함께 미사를 봉헌합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평화를 빌어주시는 성모님께 우리가 성모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모님께서 얻으셨던 그 평화를 우리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마음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저주의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죄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파스카 축제를 지낸 저희가 언제나 그 풍요로운 신비를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드로아스를 떠나 사모드라키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 거기에서 또 필리피스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첫째 가는 도시로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그 도시에서 며칠을 보냈는데 안식일에는 유다인들의 기도처가 있다고 생각되는 성문 밖 강가에 나갔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그곳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디아티라시 출신의 자색옷감 장수로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이었던 리디아라는 여자도 듣고 있었는데 바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리디아는 온 지방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십시오 하고 청하며 우리에게 강건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충실한 이들의 모음에서 찬양 노래 불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시고 기뻐하고 시온의 아들들은 임금님을 모시고 즐거워하여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춤추며 그분 이름을 찬양하고 손뿍 치며 빗바타며 찬미 노래 드려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구원하여 높이신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충실한 이들은 영광 속에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환호하여라. 그들은 목청껏 하나님을 찬송하여리라. 그분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영광이어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좋아하신다.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외국 사람들이 많이 보내서 미사일이니까 좀 이상해요. 오늘 우리는 독서에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났어요? 리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하느님을 믿는 이였어요. 바오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느님께서 리디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하느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바오로가 하는 말을 그 말 안에 뭐 행간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이냐시오 성인이 들었던 것처럼 이제 리디아는 바오로의 그 말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유다.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공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했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면서 그것이 하느님의 일이라. 그것을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굉장히 굉장히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점점 이제 민주화가 되어가니까 모든 것이 다 민주화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하느님의 말씀이냐 착각합니다. 민심이 천심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그 민심이라 함은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리디아처럼 하느님께 마음이 열려서 하느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우리들의 의견,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말 그런 것들이 하느님의 뜻인 것이지 하느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욕심들만 세상적인 것들만 바라고 요구하고 욕구하는 그 마음들이 천심이겠는가. 우리가 순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생각해봐요.
내 눈에 거슬리는 것들 거슬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고 다시 보는가, 아니면 지금 느껴지는 그대로 생각하고 저게 왜 하는 뜻이야, 저게 뭐야 한다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바라볼 수 있을 때,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청하고 바라볼 때 비로소 하느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겠죠. 우리는 하느님께 마음이 가장 크게 가장 활짝 열린 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성모님. 성모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님께 하느님의 뜻을 전했을 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백해요. 왜 인간적인 생각들이나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하느님께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어떻게? 평소에 기도하는 삶, 하느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례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들, 뭐 물론 레지오 단원으로서 뭐 성당에서 봉사자로서 기도를 안 하겠지만 정말로 마음을 열고 기도를 했는가, 뭔가를 바라고 지향하고 청하는 그런 기도, 사실 하나님께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그 물질, 그 성공, 그 무언가를 바라보는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느님께 마음이 열린 것이 아니라 그 지향에 마음이 열렸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그런 우리 순례의 여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아이들을, 이제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돼요, 그죠? 성녀 루시아와 성녀 히아친타와 성 프란치스코에게 나타나셔서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당신께서 바라시니 하겠다고 내어드려요. 이제 그렇게 신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지요. 우리들도 하느님께, 우리들도 성모님께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 바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제 이미 시간, 이 미사 시간 안에서 하느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성모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는데 우리가 부족하니 우리를 위해서 전교해달라고 청하면서 함께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세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자비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고 민인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나이다. 주님의 죽음으로써 저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주님의 부활로써 모든 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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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하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오아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님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이 미사를 봉헌하며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모든 영혼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순례 중인
저희 순례자들과 또 주님께 자비를 청하는 모든 이들과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뱃빌이신 요셉과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에 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영성 제송. 하늘의 별들을 누가 세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모 성을 기도 함께 할까요? 순례책자 맨 앞쪽 성령 성과 앞쪽이 있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으니요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팔에 큰 힘을 떨쳐 보이시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주리는 이를 이대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비하심을 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 전고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오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